네, 안녕하십니까. 전성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톡스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6월 달에 발견된 웜 바이러스의 한 종류인 스톡스넷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주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통해서 감염됩니다. 그 취약성을 이용해서 감염되죠. 지멘스의 스카다 시스템을 감염시켜서 장비 제어나 정보를 탈취하는 이게 산업 제어 시스템을 통제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웜 바이러스입니다. 내부 코드에 스톡스넷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자주 등장해서 그 이름이 스톡스넷이라고 명명이 됐고, 제가 위키피디아를 조사해 보니까 그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들이 주로 감염된 걸로 한 60% 정도가 감염됐어요. 그래서 주로 이란이 많이 공격을 당했는데, 뭐 한간에는 이게 한 개인이나 단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은 아니다, 어떤 정치적인 뭔가가 개입됐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스톡스넷의 개념도는 안랩에서 나온 걸 제가 간단히 보면, 첫 번째, 스톡스넷은 USB나 기타 어떤 윈도우 취약점을 통해서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해서 감염이 됩니다. 감염되면 이 CNC 서버라고 하는 공격자 서버에서 감염 시스템에 정보를 전송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그 RPC 서버 통신을 해서 기본적으로 내부 서버, 이 산업 장비를 통제하고 있는 내부 시스템, 스카다 시스템이죠. 그 스카다 시스템을 감염을 시킵니다. 감염시키고 난 뒤에 공격자 명령이 내려지면 스카다 산업장비 쪽, 스카다 장비 쪽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 절차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크게 삽입, 통신, 설치, 공격 이렇게 단계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제가 키워드를 좀 뽑아놨고요. 삽입 단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USB나 공유 폴더, 프린트 스플러 같은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사본이 전파되고요. 그때 취약점은 다음 보이는 것처럼 이런 취약점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통신은 이제 공격자 커맨드 앤 컨트롤 서버, 공격자 서버, 공격자 CNC 서버죠. 공격자 CNC 서버와 이 삽입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과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어 기능 명령 등 송수신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이제 핵심 커널 모듈을 설치를 하죠. MRX CLS나 MRX NET과 같은 것을 설치를 한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스톡스넷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요 정도 수준까지를 적어줘야 좀 더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냥 관념적인 내용만 적어서는 이제 점수를 받기가 어려운, 좀 오래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PLC 컨트롤 코드 블록을 변조하죠.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라고 하는 PLC 코드 블록 변조해서, 그 코드 블록 변조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이 DL 파일을 이제 감염하는 거죠. 그리고 관리자 권한을 획득해서 결국 이제 CNC 서버로부터 공격 명령이 내려오면 PLC 제어 명령을 변조를 해서 지멘스 산업 장비, 지멘스의 산업 장비에 대한 스카다 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카다는 밑에 쓰는 것처럼 산업 제어 시스템을 통칭한 게 스카다 시스템입니다. 스톡스넷이 아마 한 4, 5년 전에는 굉장히 이제 많이 시험에도 부각되고 모의고사도 부각됐지만 지금 좀 오래된 오브젝트입니다. 그렇지만 시험이 어디서 나올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정도, 여기 있는 요정도 키워드들은 좀 암기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